와우, 유튜버세요? 네. 씨발 뭐예요 이거? 집을 나가고 싶어요. 아 이거 하나 끝나는 거다. 결제했거든요. 저는 몇 살이십니까? 저 안양사는 26살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저는 이직 준비하는데. 백수죠? 네네. 보니까 블로그 봐달라고 하셨는데 씨발 뭐예요 이거? 놀러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아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데 그 버너랑 그 휴지랑 불이 붙어가지고 테이블에 네.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술로 껐어요 그거를. 불을 네. 알코올로 껐어요? 네. 어 옷 귀엽게 입는데? 이 옷 되게 예쁘다. 이 나랑 입은 거랑 좀 비슷하네. 어 맞아요. 지금 입고 계신 테크남방 같은 거 있죠? 그쵸. 거의 뭐 커플룩인데? 여기 채팅방에 남친 있는 것 같아요. 이런데 남친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참 우연이네요. 여러분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보세요? 잠시만요. 전화하려고 뭐 탈출하고 있니? 아니요. 자려고 씻으려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네. 아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우와 저요? 대전 사는 19살이에요. 공부 안 하니? 안 해요. 우리 친구 반에서 몇 등? 3등? 대단한데? 꿈이 뭐예요? 꿈 없어요. 인서울 아니야 꿈? 서울 가면 좋죠. 집을 나가고 싶어요. 아 집을 왜 나가고 싶은데? 어른 되면은 밖에 나가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싶으니까. 지금 보니까 인스타를 안 하는 거예요? 부기인 거예요? 인스타 안 해요. 근데 나만 팔로우 한 거야?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저는 강남 사는 29살입니다. 와우, 유튜버세요? 네. 유튜브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 뭐 패션 콘텐츠도 하시네요? 네. 페알못인데 그냥 하고 있어요. 뭐 하도 될까요, 영상을? 아, 네네. 네네. 그... 보면, 어, 잠깐. 난 이거 잠깐만. 그 여자 패션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유튜버로서 힘든 거 있나요? 뭐 힘든 건 뭐 악플 달리고 이런 거 힘들긴 하죠. 악플 중에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기억났거나 뭐 힘든 악플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실수일라나? 다시 기억을 나게끔 하는 거니까. 아니요 저 딱 생각나는 게 제 고정 댓글 밑에 네 그래 다락시었는데 박에서 크리스찬 같은데 하는 짓은 세상을 따라가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같은 역할은 일단 아닌 듯 쯧쯧 이런데 아이디 정의로운 세상이거든요. 거르세요. 일단 아이디부터가 모든 걸 다 판별하고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네. 은둔형 비판자입니다. 그냥 바로 거르세요. 이것도 샀네. 런스타 하이크 재발매했을 때 공원 막 방크를 갖고 샀어요. 런스타의 장점은 뭐다? 키가 커진다? 네 키도 커지고 그리고 그냥 기본 컨버스보다는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갖고 키스 마이너스 1도 샀네요? 네 신발도 좋아하시고 그렇구나. 아 제가 원래 신발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피마운 때부터 약간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러면은 뭐 신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음에 뭐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네. 유튜브 각 뽑아야 돼가지고.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 왜 전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규칙 깨고 전화하세요? 처음에 전화 데이트 하자고 한 게 전 대에서 안 해줘가지고. 그게 너야? 님 의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경기도 사는 18살이요. 네. 이 바지 어디 거예요? 그거 디네드시요. 어 디네드? 몇 년도 거? 할인하긴 해 샀는데 그냥. 아 이쁜데? 갖고 싶은데? 이쁘죠 형. 저 보는 있죠 약간. 살짝 있어요. 아 그래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예. 고민이 있어요. 제가 노란 머리인데 장발이거든요. 발에서 몇 등 하세요? 뒤에서 3등? 꿈이 뭐예요? 아직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제가 이 노란 머리에 장발인데 형제 있어요? 친한, 아니요 동생 있어요. 동생 몇 살이에요? 고민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네, 얘기해보세요. 내가 노란 머리에 장발인데 네? 양아치가 아니에요 제가. 근본적으로 본인은 양아치가 아니다. 네 근데 나쁜 애들이 밖에 나오면 약간 쳐다보는 느낌 있죠 형. 그런 시선들을 막, 느꼈어요? 약간 맞을 것 같고 약간 노란 머리 하고 다니면 무섭다고요? 약간 다 쳐다봐요. 그거 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 혼자 뭐 날 다 쳐다보네 이러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들어가세요. 네.
다음 친구 모시겠습니다. 헤이요! 헤이요! 미친놈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서울 사는 28살입니다. 직업은 뭐야? 아, 저 자택 경비원이요. 멋있는 직업이네. 어떤 자택을 수호하고 계세요? 아, 저희 집이죠. 백수도? 아, 네. 오늘도 너무 든든하다고 좀 나가서 놀다 오면 안 되겠냐고 하셔가지고 카페 잠깐 갔다 왔습니다. 네. 보니까 좋아요가 아무것도 없네? 제가 올리면은 아무도 그냥 좋아요 안 누르더라고요. 뭐 궁금한 점 있어요? 아, 저 사람 좀 괜찮게 입었네 라는 느낌을 주고 싶기는 하고 꾸안꾼데 남친룩으로 입고 싶지는 않고. 근데 어차피 필요 없잖아. 너 집에서 안 나가잖아. 아, 형, 아, 저 스타벅스 갈 때는. 아, 수복용? 네, 저 그거 샀거든요. 그 되게 화려한 아우터요. 그러면은 뭐 끝났습니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충동구에서 사셨잖아요. 아까는 뭐 무난하게 살짝 꾸안꾸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형이 아까 말씀하실 땐 아, 이거 하나면은 끝났죠? 아, 이거 하나면 끝나는구나. 결제했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거 추천한 거거든요. 이게 꾸안꾸가 아니야. 이건 존나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존나 꾸민 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예요. 와, 저거 하나면 끝난다. 와, 스타벅스에서 내가 이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 그건 맞아. 이거 입고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오는 사람마다 너 쳐다봐. 좋아? 아, 좋죠. 아, 내적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 나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나도 관심 많이 받고 싶고 뭐 그런 경적인 게 있어가지고. 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우터 하나만 잘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